저 내용 보이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고발하겠다는 거죠? 이 말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전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원 의원이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입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입장을 아니, 밝혀도 그렇지. 일부위원께서 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 입장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비공개인데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니, 권익위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도 했고 본인의 주장밖에 없어요, 이것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원위원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뭐좀 감정적으로 다 해가지고 고소고발 다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모임의 자리입니까? 아니, 저희 사적인 이야기를 그쪽에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해서 그래, 전원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이야기한 공적 겁니다.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서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네? 아니, 답변을 일부 위원님께서 제 입장을 지금 요구했기 말이에요. 아까 때문에 천준호 의원하고 여기 위원장하고 마찰이 있을 때 뒤에서 웃음 보이셨죠? 아까 웃음 보이셨죠? 아니, 제 얼굴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아니, 자기가 아니, 이거 의원님. 보세요. 지금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적 감정으로다가 뒤에서 자리하고. 아니, 제 얼굴 제가 봅니까, 의원님? 위원장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게 보인다고 보인다고, 객관적으로. 3자가 그렇게 그렇단 말이야. 위원장님. 아니, 안 보인다고 하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정충현 부위원장을 사고라고 비교하고는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의 품위에 어긋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공적 자리에서 사적 입장을 과감없이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오늘 국회를 무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뒤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서로 감론을박하면서 응? 이견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삐삐거리고 자, 있었잖아요. 근데 자, 뭐 자기는 걸 모르겠다고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강일 의원님. 아니, 네. 위원장님께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거는 누구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니까, 감사.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을 할수 아니, 있는 제가 입장이네. 봤다고요. 봤는데 본인은 지금. 아, 그건 내가 못본 상황이라서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자, 다음 분 질의하세요. 1분만 더 주세요. 나 진짜 안할 예, 그러세요. 1분 더 드릴게요. 보충 질의 하지 마세요. 아니, 보충질이 안할 건데, 신상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이광일 의원. 자.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아니,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한 거에 대한 건 분명히 경고를 하셔야죠. 다른 거 경고하라고 합니까?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세요. 뒤에서 픽픽 웃고 있었는데, 그거 경고를 안 해요? 웃었나요? 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아니, 왜 그게. 그러세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웃고 좋다고 내가 다 아니, 내가 못 했는데, 아니, 봤는데. 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저 정성윤 부위원장님.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저기 아니. 촬영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저 증거를 제출 못한 거예요. 저기가 촬영된 게 없대요. 아까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증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CCTV를 보든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성윤 위원장님 아니,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비웃었습니까? 위원님. 비웃었습니까? 아니. 아니, 선생님, 위원장님. 예. 그때 감사 중지되고 중단된 이유입니다. 감사 중단된 이후에 감사 중단된 옆에 이후에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거꾸로 저기 사실은 신장식 의원님께 정말로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저보고 뭐랬습니까? 감사 중지되고 아, 나서 그만하세요. 그 저것이 이야기는 저것이 가지 하면서 마시고 얼마나 연설을 했습니까? 뭐 하자는 그 이야기는 가지 마시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아니, 우리 정성윤 위원장님, 내가 다시 확인합니다. 아니, 잠깐, 아니.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좀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자, 내가 확인하고 들으세요. 자, 정성윤 위원장, 부위원장.
그 웃었다는 것이 회의가 중단되고 나서 웃은 겁니까? 회의 중에 비웃은 겁니까? 회의 중에 웃은 바 없습니다. 없죠. 위원장님. 자, 그다음에 아니, 그다음에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신장식 의원님께서 저보고 저것이 저것이 했는데 제가 물건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까? 아니, 들은 직원들 많습니다. 여기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자, 가만히 있으세요. 자, 누구도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제가 그러면 이야기 들 아, 정리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또 뒤에 직원들 여러분들도 회의가 중단이 돼도 국회의원들 있을 때는 좀 그런 행동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중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또 우리 감사 온 의원들이 회의가 끝나도 옆에서 듣기에 민망하거나 옳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그 회의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회의가 끝난 다음에 했다는 걸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고발을 하시라 라고 했을 때 정승윤 부위원장이 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 그럼 나를 고발하시겠네.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저거 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 근데 회의가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진짜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회의가 끝났지만은 행동을 아니 회의 끝나기 전부터 듣고 있었다니까 공모를 결국에 저 공동위원회를 하는데 자, 의원님들. 제가 판사도 아니고 판결문 내리려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회의 전에, 회의 중에 그 모습을 못 봤다 그러고, 우리 이광일 의원님은 회의 중에 그랬다 그러고, 당사자는 회의 끝나고 나서 그랬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정도의 주의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전부 회의가 중지가 되고, 진행이 되고, 중지되고, 그 과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의를 좀 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 거지,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제가 무슨 거. 아니 근데 왜 동성애자들 갖다 안 믿고 자. 경고는요. 자, 이강일 의원님. 아, 제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바로 또 노출이 자꾸 받아달라고요. 바로 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강일 의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이강일 의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다 주의를 주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지. 어디서 여기서 끝까지 경고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지를 않은 상황을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그럼 CCTV 확인해 보세요, 우리 수석이. 예. 자, CCTV 확인해 보세요. 예. 자, 회의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